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계의 인적 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정 상황을 고려하여 이중 비서실장과 정책조정, 정무, 민정, 홍보수석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승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했습니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습니다. 홍보수석비서관에는 배승리 전 국회 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